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호남에서 맞붙었습니다. 문 전 대표는 호남 지지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을 했고 안 지사는 나는 손님이 아닌 호남의 식구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. 박서영 기자입니다. 전북을 찾은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 자신감이 커졌다고 했습니다. 문 전 대표는 반문은 정권 연장 연대라고 했습니다.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적폐 세력들이 또다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책동을.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격에도 이번이 아니라도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. 문 전 대표는 내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.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은 호남의 손님이 아닌 식구라고 했습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이야기를 꺼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무등태워 진흙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.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잊고자 하는 이 역사에 감히 장자가 되고자 하는 젊은 정치인으로서. 대북 송금 특검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로가 된다면 사과를 드리겠다며 문 전 대표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. 전인범 전 사령관의 발언을 의식한 듯 5.18 광주 학살에 대해서도 명백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범죄의 책임자가 낱낱이 다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고. 안 지사는 경선 선대위에도 주동자나 조종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웠습니다. TV조선 박소영입니다.